앞 경기에서 이제 티온 폭스전에서 폭스가 업셋 일으키는 거 보고 저희도 동기부여 받아서 좀 같이 좀 무신 세트 끊어보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것 같고요. 네,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번에 진지전 나오면서 그래도 되게 좀 어렵지만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서 할만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0-2로 지게 되어서 아쉽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서머 1라운드에는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서 2라운드부터 저희가 사실 1라운드 시작부터 좀 중요한 경기들이 좀 연달아 있다 보니까 1라운드는 좀 아쉬운 모습 보여드렸지만 2라운드 출발은 저희가 좀 다른 모습으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저희한테 일단 필요한 거는 저희가 최근에 강팀들이랑 경기를 하면서 느낀 게 좀 일렙 설계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두 번째 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게 얘기해서 세라인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한 벤픽이었는데 그게 스왑으로 인해서 저희가 스왑을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스왑을 당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그 구도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저희가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대의 일렙 설계에 대처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스프링 때도 출전 경험 있는 선수라서 저희가 언제든지 이제 기용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스프링 경기 이후에 이제 좀 퍼포먼스가 부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저희가 서머에는 로스터 보강을 하면서 피자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최근에 경기 많이 지면서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퍼포먼스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이번에 교체 출전하게 됐고 본인 스스로도 좀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오늘 뭔가 이 신인 선수로서의 패기 그런 편리는 조금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오랜만에 이제 LCK 경기 나와서 사실 상대가 조금 잘하는 팀이고 상대 미드라이너도 되게 잘하는 분인데 오히려 강팀 상대로 나와가지고 배울 점도 있고 또 경기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저번 인터뷰 때 사실 말씀드린 경기력에 대한 증명은 비록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폭스는 이제 개막전 좀 패배도 갚아주고 싶고 좀 저희가 다른 스타트를 할 자신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DRX 폭스 연전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2라운드는 사실 상대 이제 저희 초반 경기가 다 이제 잡을 수 있는 경기라 생각을 해서 그 경기들을 다 잡고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연승 흐름을 타서 꼭 플레이오프까지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